시간에는 73조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객체 보고 등기 대상 객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신청인 보고 그다음에 주등기 부등기 일단 그 세 개 중에 두 개는 이제 정리됐으니까 두 개는 정리해 주시고 여기 유효 요건과 효력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단 뭐부터 먼저 하고 그 뭐예요 객체하고 뭐예요 등기 실행하고 신청인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네, 정리가 확실하게 내가 뼈대가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 이렇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뭐부터 이제 객체 얘기죠 객체부터 보존등기는 등기 대상 부동산 일부가 안 되고 자 공유지분에 등기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신청 절차 단독이고 보존등기는 주등기 안 돼 이제 이 기본 틀은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등기 내용 있죠 보존등기는 일단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자 왜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니까 그래서 최초 상속인 포괄 이중받은 사람 땅은 국가로부터 이전된 거 건물은 건식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지금 뭐예요 객체 신청 절차 신청인 그다음에 주등기냐 부기등기 실행 이 세 개부터 자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개부터 매매 증여 매매 상속 유증 뭐예요 수용 진정명 회복 있죠 이거부터 먼저 따져보고 요건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한 다음에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보자 이제 그럼 이제 등기의 그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등기의 무슨 요건 유효 요건은 뭐예요 유효 요건은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게 그럼 이 유효 요건은 뭐예요 두 가지로 무슨 요건이 있고 실체적 유효 요건이 있고 뭐예요 자 그다음에 절차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적 반대로 쓰자 형식적 절차적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그럼 형식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에 규정된 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뭐예요? 법을 위반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법의 29조에 이 각하 사유를 뭐예요? 각하.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절한 행위니까 각하 사유를 뭐예요? 11개를 정해놨어요. 11개를 정해놓고 등기관이 뭐예요? 11개에 적어있는 각하라는 뭐예요? 몽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뭐하고 있다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들고 있다가 이 등기를 신청해 오면 뭐예요? 이 잣대 11개의 이 잣대를 들고 내치겠다는 게 안 받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실수해서 이제 등기를 받았어요.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등기부가 일단 만들어져야지 등기부가 있어야지만이 이 등기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따지니까 등기는 일단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1개 중에서 우리가 자 구분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 있어야지만이 등기를 보고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져보니까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항상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 가서 하라네. 관할 등기소 이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되지 만약에 뭐예요? 내가 세종시에 땅과 건물이 있는데 이걸 대전 뭐예요? 대전 등기소 가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되고 만약에 관할 등기소 위반 등기는 이건 뭐예요? 절대 무효에 해당하고 실체 관계에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내 땅에 내 갑이 세종시에 사는 내가 내 건물을 가지고 내 거예요. 실체 관계가 부합돼. 이걸 세종시에 가지 않고 대전 가서 등기하면 안 된다. 이 관할 위반 등기는 자 이건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다니 무조건 무효예요 등기관이 뭔다? 직권 말소 하겠다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건이 이게 1호예요 1호 자 29조 1호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할 것이 아닌 때 아닌 경우다 아닌 때다 이게 2호예요 자 이 위반 등기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절대 뭐예요? 절대 무효에 해당하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으로 말사겠다 이제 직권 말사.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자 절차상 신청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돼. 절차상 뭐가 없어야 된다니? 하자가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말로 진정한 의사로 진의의 의사로 뭐예요?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의의 의사를 하는. 예컨대 무권대리 등기했다든가 무권대리인이 등기했다든가 그다음에 죽은 사람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근데 뭐예요? 임감임명이 뭐가 됐다는 게요? 자, 임감임명이 위조가 됐다. 임감증명이 자 위조가 됐다.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돼?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됐을 때 이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럼 이 두 가지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두 가지는 뭐에 해당하지만 자, 이 두 가지는 자, 이렇게 1호하고 그다음에 2호하고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자, 절대 무효에 해당하지만 직권말사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실체의 관계가 뭐예요? 부합된다면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이게 판례. 판례 등기. 그럼 여러분 그 책에 몇 페이지에 자, 70 뭐예요? 3쪽에 그 등기의 유효권 없죠? 그 형식적 유효권. 그래서 일단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죠. 있어야지만 등기부 보고 유효 무효를 판단하니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점에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나 등기사항이 불법 말소된 경우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써있죠? 등기부는 존속시키는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어졌으면 다시 만들면 된다 그랬죠? 멸실회복이나 말세복 등기하면 된다. 존속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등기부는.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관할 등기소하고 이제 이 3번에 뭐예요? 등기 능력이 있을 거. 그래서 관할 등기소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고 직권말소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대표적인 게 이게 그거예요. 등기 대상,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아까 부동산 일부에 용익 물건이 아닌 부동산 일부에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하지 말고, 공유 지분의 용익 물건 등기 하지 말고, 농지의 전세권 등기 하지 말라. 이제 그게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있죠? 절차상 하자. 자, 동그라미 4번에 등기 인청 의사 있죠? 그게 뭐 절차상 하자가. 진의의 의사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 4번을 별표 주시고 그게 중요하다 했죠. 그게 이제 올해 뭐예요? 올해 좀 요 최근에 좀 한번 몇 번 안 나와서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번 봐두자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권 대리인 사자명이 뭐예요? 인감유형 위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로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판례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만약 누가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퇴직하고 시골 가서 뭐예요? 농사지으려고 예, 땅을 보러 다니는데 좋은 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자,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이걸 취득하고 싶은데 좀 알선 좀 해달라는 게 자, 소유권자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얘기하기를 이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사망하셨고 이 상속이 이루어졌고 민법 997조에서 누가 을알과 병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뭐예요? 상속인이고 소유권자다. 그죠?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누가 하고 이 을하고 뭐예요? 진짜 소유권자 상속받았으니까 법률에 상속받은 진짜 소유권자죠. 이 진짜 소유권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법에 민법 187조는 법에서는 자 상속받은 사람은 모아놓고 상속 등기를 하고 팔아먹어라 그래서 처분 요건. 그 다음에 등기법 몇 조에 등기법 4조에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된다. 전자신청이 아니라면 출석을 해야 된다. 방문신청은.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만약에 뭐예요 상속 등기 안 하고 2번 이전 등기 하게 되면 누구 원인을 매매를 해서 정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이 죽은 사람이 등기를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이건 법을 위반했다. 이제 그런 얘기. 법을 뭐 했다고? 위반했다. 위반. 근데 우리가, 자, 보통 뭐예요? 보통, 자, 이 형법에 따라서는 뭐예요? 형법, 그 재판을 받고 형사소송을 하면 이 검사가, 도둑질하거나 상해하거나 사람을 죽인 사람의 뭐예요? 핍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예요? 이런 법을 위반했다는 단어를 뭐예요? 아주 강렬하게 씁니다.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뭐예요? 일단, 자, 뭐하고, 가해자한테 돈을 더 받으려면, 가해자를 자극하면 안 되니까, 법을 위반했다, 그런 뭐요, 얘기보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부드럽다. 법이 절차법이니까, 등기법 절차법이니까, 절차상, 절차적인 뭐가 있다는 게요, 하자가 있다. 왜? 상속 등기 안 하고 팔고, 자, 죽은 사람이 뭐예요?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해서, 이 등기를 무조건 무효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무조건 무효로 해서 3번, 2번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마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4번 이전 등기 원인을 상속을 해서, 누구 집어넣고, 을하고 병 집어넣고. 그럼 당연히 누가, 이 정이라는 사람은
얘네들하고 뭐 매매 계약서를 직접 쓰고 어? 돈 주고 샀으니까 5번 잊었는 길 누가 앞으로 다시 와야 돼 이거. 저 앞으로 다시 오겠죠? 그럼 얘는 뭐 얼마나 억울하냐는 게요. 왜 등기하면서 등기할 때마다 몰래 해야 되는데. 아 뭐 취득세 내야 되는데. 그 세금 안 내고요. 영수증 뭐 번호 안 쓰면 뭐 등기 받지도 않는데. 뭐 저번에 냈자요. 그런 거 안 된다죠. 그러니까 비록 뭐예요. 비록 이렇게 자 이렇게 법을 위반했지만 뭐가 부합되니까 실체 계약 관계가 존재하니까 자 이 등기 자체를 그대로 뭐로 하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항상 뭐예요.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 유효니 무효니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 항상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이렇게 뭐예요. 죽은 사람 명의 아니 무권 대리인 이 위조 단어 보이죠. 그죠? 왜? 이 병이라고 하는 뭐예요. 병이라는 사촌 동생 이 친구가 형의 인감유무 위조해서 뭐예요. 얘한테 팔았다. 정한테. 어? 인감유무 위조에 대해서 권한도 없는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팔았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갑이 뭐예요. 갑이 노발대발 뭐예요. 하늘을 찌르는 뭐예요. 분노를 느꼈지만 이 병의 아버지는 A라는 작은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셔갖고 그 뭐예요. 지팔은 손해배상한 5억을 주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뭐예요. 1억 5천을 주고 합의를 끝내면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내 뭐예요. 정한테 내가 직접 팔은 걸로 하겠다라고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물어보자는 게 유의한 등기를 보자는 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오고 이 무권대리라든가 위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니까 유효니까 그래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는 게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무대가 뭐예요. 무권대리인이고 사가 사자명이고 위가 위조니까 무대가 사익감으로 그러니까 위조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뭐예요. 여기 책에서 자 73쪽에 동그라미 4번 등기인청의사 그래서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인 위조 이렇게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유효 그 다음에 사자명이 유효 위조 유효 있죠? 그렇게 외우자는 게요. 자 무권대리인이 유효 사자명이 뭐예요? 유효 인감용 위조 나오면 뭐예요? 유효 이렇게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 절차의 적법이다 하는 것은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절차가 하자가 있다 해서 반드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거 무효가 되는 일이 아니다 안죠. 그 이렇게 써 있죠 또 등기의 유효 무효는 실청 절차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체 관계의 부합이여 보니까 법을 좀 위반할 때 하더라도 진정한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그 등기 물어보자는 게니까 유효한 등기를 보자 안죠. 그래서 예컨대 인감유무에 위조돼서 무효가 아니라 실체 관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무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인감유무 위조가 됐는데. 위조가 된데 뭐예요. 자, 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이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데 을 앞으로 등기하는데 자, 이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얘기를 해요. 자, 이 인감유무는 3개월짜리를 가져야지 3개월짜리 아니면 등기를 안 받고 괜히 뭐예요. 등기소 갔다가 또 다시 자, 반대로 뭐예요. 퇴짜 당해갖고 각하 당해갖고 또 뛰려면 시간 없으니까 당신이 인감유명 3개월짜리가 맞냐 한번 보자죠 우리. 그래서 이제 갑이 인감유명을 꺼냈더니 8개월짜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당황해서 자 우리 이제 갑한테 그럼 빨리 가서 주민센터 가서 인감유명 띄워라 그랬더니 귀찮지. 사이트를 꺼내갖고 이렇게 뭐예요. 3개월로 위조를 했어. 그래서 이거 갖고 등기했더니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으니까 계약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한 걸 보겠다. 원래는 무효인데 유효한 걸 보겠다는 거죠. 근데 누가 김사기가 감 몰래 위조해서 등기한 거 이건 절대 무효다. 이게 이거.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인감유무이 위조돼서 무효가 되는 게 인감유무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가 없었다는 게니까 실제 계약 관계가 없으면 무효다. 인감유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게.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어디에 몇 페이지에 74쪽에 자 5번에 뭐예요? 이중등기 중복등기가 아닐 거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는 뭐예요? 1부동산의 등기부는 하나여야 되니까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두 개 있다면 선등기가 뭐 하다는 게 이거 중복등기는 뭐가 유효하다? 먼저 만지는 선등기가 뭐하다는 게 이거 선등기가
유효하다. 중복 등기, 중복선, 중복선. 그렇게 기억하자. 중복선. 자, 중복, 이중의 등기, 중복 등기. 이중의 등기, 중복 등기 나오면 뭐예요? 중복선이다. 선 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얘기하는 뭐예요? 보존 등기, 중복 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갑이 뭐 해놓고, 보존 등기를 해놓고 나도 헷갈렸다는 점. 헷갈려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를 또 하나 만들어갖고, 자,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라면 항상 뭐가 유효하다? 선 등기가 유효하다. 어? 자, 이 뒤에 있는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근데, 아버지가 해놨는데 아들이 뭐예요? 착각해서 팔아먹으려고 또 했다. 등기관이 받지 말 등기를 받았다. 자, 그러면 먼저 한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이게 무효니까, 선 등기가 유효하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중복 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선 등기가 유효하다.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중복 등기하게 뭐라고? 선 등기다. 중복 등기, 선 등기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 이중 등기, 중복 등기, 선 등기, 중복 등기, 선 등기. 그렇게 보시고. 자, 실체적 유효권 나오죠?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물권행위와 내용적 일치 써 있죠? 자, 양적 일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질적 일치, 질적 불일치만 보시면 돼요. 질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물권행위와 등기한 사항이 일치하냐는 경우 언제나 무효단이죠. 지상권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저당권 해가지고 절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종등기 할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예요? 전세권 계약을 맺고, 이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5천만 원인데,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예요? 6천만 원이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얼마라고? 6천만 원이라고 만약에 잘못 썼으면, 이런 식으로 6천만 원 잘못 썼으면, 뭐 하면 된다는 게니까. 이 아래에 1번 전세권에 경종 등기를 해서, 얼마라고? 5천만 원 이렇게 뭐예요? 이걸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뭐 일부를 잘못 쓰면 고치는데, 아, 계약은 전세권 계약을 맺어놓고, 등기부상에 뭐라고 이렇게, 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만약에 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원인행위와 목적 자체가 뭐하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거는 고치고 말고 아니다, 이게. 이건 무조건 뭐 해주는 거야?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해줘야 돼, 이거? 말소 등기 해야 된다, 말소 등기. 고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예컨대 지상권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무슨 등기하면 저당권 등기하면 그냥 무조건 무효단이죠. 이거 고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전부가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3번을 별표합니다. 판례의 원칙이 하나 있죠? 그건 꼭 별표하고 보자. 그 판례의 완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좀 위반했지만 판례의 완화 태도는 법을 좀 위반했지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 부합됨 있죠? 이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자,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물어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 등기 물어보자고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자.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크게는 세 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뭐예요? 중간세납 등기는 모두 세납 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 일단 중간세납 등기. 중간 뭐라고? 중간세납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모두 세납 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 모두. 예, 머리 두자죠? 모두. 자, 머리 두자. 처음부터 받았다는 얘기.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특법에서, 일단 부특법은 민법에서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일단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물어봤을 때는 강행 규정이에요. 자, 이거 강행 규정이다. 그다음에, 단속 조항이냐, 효력 발생 조항이냐 물어보게 되면, 비그식 발령인 게 단속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행위자만. 그러면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일단, 갑에서 을로, 을에서 뭐예요? 병으로, 이렇게. 자,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한다면, 매매는 뭐예요? 쌍무 계약이니까, 반대급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까지, 갑에서 을로 뭐예요? 일단 무슨 등기를 마치고,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갑에서, 자, 2번 을로 뭐예요? 무슨 등기를? 원인을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를 마치고, 60일 이내. 또,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맺고,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 등기 원인을 매매로 이렇게 병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뭐 하라는 게 이거? 이전 등기 하라죠.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뭐예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근데, 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1번 누가 앞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병으로 만약에 갖다 치면, 응?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지금.
그러면 분명히 법에서는 순차적으로 갑을 병으로 갈았는데 갑에서 병으로 왔죠? 얘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기를 우리가 을이 빠졌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름의 명령에서 중간. 중간이 뭐한 등기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략 등기라고 명령한다. 이제 이름 졌다는 얘기.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문제되냐면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 법을 위반한 것이죠? 법을 위반했다. 근데 법을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자, 이렇게 3번에서 2번 뭐예요?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얘 빠진 사람 있죠? 4번. 이전 등기 뭐예요? 자, 을 집어넣죠? 그러면, 얘는 얘나 얘한테, 병은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실체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을한테 다시 뭐 해달라고 이렇게 5번 이전 등기, 병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얘는 뭐예요? 그 세금을 두 번 내야 되니까 가혹하다니, 가혹하. 그러면, 자,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분 단속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사법상의 행위까지 무시해버리진 않겠다. 아니게요. 그냥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그래서 행위자 걸리면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면 뭐예요? 몇 년이야? 3년 이하의 지역과 1억 원의 벌금을 취하는 건 별도로 하고, 자체를 뭐 해주겠다는 게 이거. 인정했다. 근데 우리 여러분 헷갈리지 말할 것은 이걸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지, 이걸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처벌받는다는 얘기. 다만, 걸림을 처벌받지만 이게 유효하니까, 얘를 믿고 뭐예요? 얘를 믿고, 자,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 이전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이거 믿을 수, 믿고, 이게 유효하니까 믿고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등기부를 믿고, 취득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무권리장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고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중간세납 등기를 뭐예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중간세납 등기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기본적으로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절대 어느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예요. 예외 없다는 게 예외 없어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중간세납 등기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중간세납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일반 지역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이 만약에 세 사람이 합의를 하면 이 최후 병이 갑일 최초 양도인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직접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를 안 하면 을을 대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 이 토지거래 아닌 구역은 인정하지만 허가구역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모든 생각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자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있죠? 양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 양수인이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정의 갑이 해야 될 걸 누가 했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정이라고 하는 이 병이란 사람이 이렇게 병이란 사람이 했다.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자 이 누구한테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직접 한 거니까 돈 주고 내가 보존등기 직접 한 거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어요. 원칙은 무효지만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건 그건 별도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70 뭐예요? 70 자, 그 4쪽에 그 동그라미에서 한번 판례의 원칙에 완화 그래서 자, 그 첫 번째 점은 갑을병이 중간세납 등기에 대한 합의를 할 경우에 거기 줄치세요. 그 합의.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할 경우에는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으면 대야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자, 두 번째 거기 중간세납 등기 실체 관계가 부합한다면 중간세납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일반 이게 이렇게 한마디로 맨 위에 점이 그게 거의 10%짜리 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이 5%짜리 답이고 세 번째 마지막 점 있죠? 그게 85%짜리 답이 가장 뭐 답으로 잘 나온 게 중간세납 등기는 토지 거래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 그 75페이지 자, 위에 모두 생략 등기 있죠?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인정한다 써있는데 모두 생략 등기는 지문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이렇게 써주세요.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보존등기 했다 이렇게 써주세요. 거기서 써주세요. 빈칸에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자, 누가 양수인이 양수인이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이렇게 양수인이 뭐 했다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양수인이 보존등기했다. 이렇게 써두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원인 허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고 정해놨다.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고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등기 원인을 뭐라고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만약에 증여를 뭐예요? 증여는 증여로 내야지 뭐지 말라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매매라고 기재하지 말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고, 등기 원인을, 자, 이렇게 등기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허위로 뭐 하지 말라는 게요.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게. 증여를 뭐라고? 증여를 뭐예요? 증여를 매매로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게. 그죠? 자, 그럼 만약에 걸리면, 자, 형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형이, 동생 장가 보내려고. 왜? 자, 이 동생이 조실 부모하고, 형은 뭐예요? 자손과 있는데, 너무 뭐예요? 자, 부모도 없이 큰일하고, 상처가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뭐예요? 자, 약간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래서 강남에 20억 땅, 20억 아파트 하나 주려고 증여를 주려니까 뭐예요? 증여세 낼 것 같아서 매매를 줬더니, 매매를 줬더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좋은데, 자, 이 을이란 친구가 아직 30도 안 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뭐예요? 어디로? 자, 구청으로 아니면 시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재산세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받으라고 보내주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송부해 주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이제 자 따져보니까 얘가 도대체 뭐예요? 뭘 얼마큼 벌어갖고 이런 땅을 샀나? 그래서 소명하라. 소명 못하면 얘 걸리는 거예요. 착한 형은 소명 못하니까, 얘가 못하니까 얘 걸려서 모두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그 3년 이하 시효고 얼마 이거 1억 원 벌금 내야 됩니다.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법에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이 형이 준 건 맞아요. 이게 등기가 유효하니까 이거 믿고 사도 문제가 없다는 게. 얘가 준 건 맞으니까. 그래서 뭘 인정하자는 게, 유효성을 인정하자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자 신청서의 허위 기재 증여를 매매로 한 등기도 뭐예요? 유효할 수 있다는 게요. 실체관계법 유효. 근데 무효등기 나오죠? 무효등기용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무효등기용이다. 무효등기의 뭐예요? 무효등기의 유형에 관한 얘기다. 무효등기 유형에 관한 얘기. 그 이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자가 갑이고 1번 소유권 문제는 갑이다. 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채권액이 7천이고 자, 그 다음에, 변제기가, 2020년 6월 4일이고, 을이단죠. 을이 이제 변제기가 돌아오니까 돈 갚으라 그랬는데, 갑이 뭐예요? 알았다. 7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에, 돈 갚았으니까 피담보 채권에 소멸해서 저당권 소멸되니까, 이 저당권은 뭐가 됐어요? 저당권은 무효가 됐다. 무효등기가 됐다. 이게입니다. 근데 이제 말소등기는 안 했으니까, 갑이 뭐예요? 갑이, 한 일주일 후에 와서 자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새로운 채권 관계를 요구 새로운 채권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새로운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갑이 뭐예요? 내가 돈이 뭐예요? 갑자기 다시 필요하니까 이 등기 말소하지 말고 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맨 처음에 무효인 등기가 새로운 채권에 의해서 유효한 유효 등기로 뭐예요? 자,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니. 자, 이것을 무효등기에, 에? 자, 이렇게. 자, 무효등기에 뭐예요? 무효? 무효등기에 유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무효등기 유용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무효등기 유용은 갑구나 을구 권리 사항만 되는데, 왜? 갑구의 담보가 등기라. 예, 담보권 있죠? 담보권만 가능한데, 누가 없어야 돼? 이순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무효등기용은 절대 어디에 갑구이고 권리만 가능한데 누가 없어야 된다고? 제3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 어디는 표제분은 절대 뭐 하지 않겠다는 게. 표제분은 인정하지 않겠다. 표제분. 그래서 이제 자, 이 지금 뭐예요? 표제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토지 위에 뭐예요? 자, 시멘트 브루코 벽돌 뭐예요? 40년대 건물이 있어요. 뭐야? 표제부 보더라도 표제부의 1번 이 접수 날짜를 보니
자, 1941년도 4월 8일,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자, 시멘트, 부룩구벽돌, 자, 자, 단층주택이에요. 예, 부룩구벽돌 뭐예요? 기와조 단층주택, 기와조 단층주택이 단층. 그러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204.1제곱미터. 자, 이게 무너졌다는 게 언제 거니까? 41년도 거니까, 오래돼서 무너졌어요. 그이 무너진 뭐예요? 부룩구벽돌 이 집을 무너진 다음에 여기다 신축 건물 줬어요. 신축 건물. 자,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 줬어요. 그 옛날 등기부로 뭐예요? 유용할 수가 없다니까. 멸실 등기 안한 거를 옛 신축 건물에 뭐예요?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판례에 완화태도 있죠. 이거 있죠? 네 개 있죠? 네 개. 세 가지. 그건 꼭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꼭 별표합니다. 그래서 어디? 자, 74쪽에 거기 3번 그 별표 두시고 이 내용은 기본 판례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고 꼭 생각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효력도 이제 효력이 있는데 이 등기 효력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어요. 등기 효력을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뭐예요? 크게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올해 정도의 시험 문제 나올 게 이제 추정력이에요. 추정력이니까. 그거라도 만약에 안 되면 그거라도 꼭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등기의 뭐예요? 효력은? 한마디로 효력은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물권의 변동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물권의 변동 때문에 왜 그러냐면 뭐예요? 옛날에는 그 뭐에 뭐 가지고 이렇게 집문서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돈 받고 집문서 동산처럼 이 집문서 이렇게 돈 받고 주면 그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농번기 끝나면 땅 문서 집문서 어디에 쪽방에 모여 갖고 노르만이라고 땅 문서 뭐에 집문서 갖고 와서 뭐 이렇게 그 대구서 뭐예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자, 1960부터 신민법을 들여서 일단 무조건 뭐예요? 물권이 바뀌려면 뭐라고? 등기하라고 정해놨어요. 등기하라고. 등기하라고. 그러니까 그 밤에 노름하다가 등기를 할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 법률행위가 뭐예요? 자, 이렇게 노름하고 이런 뭐예요? 자, 반사실서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기 하기 잡으려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튼 물권 변동을 하려고 뭐예요? 효력 물권 변동을 하려고 등기를 만들었는데 이 등기가 생각하지 못하게 어떤 사유가 생겼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물권만 등기하라는데 채권을 등기하다 보니까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자, 분명히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이렇게 뭐예요? 자, 소유권이 이렇게 2번 등기부상에 넘어왔는데 갑자기 뜬구름처럼 얘는 뭐라고 안 팔았다 그러고 얘는 뭐라고 샀다 그러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등기부를 만드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이럴 경우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가 그럼 등기부를 만들었고 등기가 됐으면 얘가 안 팔았다 하게 되면 자 입증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 자이 등기는 유효하게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사람이 추정 자 입증하라 입증 책임 그런 뭐예요 그런 효력이 생기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효력을 뭐라고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종국등기 효력 종국등기 효력 또 하나는 뭐예요 예비등기 효력 예비등기 그래서 예비등기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이거 가등기라 그랬죠 가등기 예비등기는 가등기단 예비등기는 가등기만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종국등기 효력에는 뭐예요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추대하니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 뭐 하는데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우리나라 절대 공신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등기는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우리가 뭐물 수량을 조절하려고 댐을 만들어 놨더니 댐을 만들어 놨더니 뭐예요? 어떤 효력이 또 생겼냐 하게 되면 자그 서울에서 뭐예요? 관광차를 대절해서 그댐 주위에 있는 뭐예요? 뭐라고 풍경을 보려고 자 관광차가 오더라는 그런 식으로. 딱 오로지 뭐 때문에 권리 변동 때문에 뭐 때문에 권리 변동을 위해서 등기부를 만들어 놨더니 자 이렇게 모두 생기고 소유권의 다툼에서 팔았다 안 팔았다 뭐예요 권리 뭐가 생기고 권리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권리 뭐가 생기고 권리 추정적 효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채권은 대항하기에서 등기하고 자 먼저 등기한 게 나중에 등기한 보다 뭐예요 순위가 빠르니까 순위 무슨 효력도 생기고 순위 확정적 효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후조선은 뭐예요 후등기 자, 후등기 뭐예요? 후등기 저, 후져서
후등기 저지력, 저지력 있죠? 저지력. 자, 후등기 저지력. 자, 그래서 후조서입니다. 후조서. 그죠? 점유적 효력 10년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순위하고 뭐예요? 순위확정적 효력하고. 후등기 저지력은 뭐예요?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추정적 효력은 별표 꼭 해주세요. 별표 꼭 해주시고, 올해 시험 문제, 우리가 안 나오면 민법에서도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권리 변동 효력은 아실 것이고, 추정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이렇게 써있죠? 뭐라고? 첫 번째. 자, 등기법에 명문 규정은 없어요. 통솔과 판례가 인정하며, 부동산 표시의 등기는 추정력이 아니라 확정력이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왜? 기본적으로 칠판을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가등기는 예비등기고, 이 종국등기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뭐가 없다? 이런 종국등기 효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는 거지, 순위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본등기가 순위가 확정된 게.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가 뭘 한다? 본등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등기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 이 추정적 효력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 갑이 소유권자가 갑이고 2번 이전등기 한다죠. 자, 원인을 뭐로 해서? 매매로 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등기부를 보게 되면 아하, 이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소유자 누구한테? 갑이란 사람한테 원인이 뭐라고? 매매니까 매매라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추종한다. 이제 추종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나는 얘한테 판 적이 없다. 얘는 샀다고 그러고 얘가 소송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자 누가 있고 판사가 있고 자 도둑놈이 있어요. 도선생이 있다.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자, 검사는, 자, 판사한테 기소를 해요. 얘가 도둑놈이니까 처벌해달라고. 그 판사는 얘한테 물어봐요. 너 도둑질 했냐? 얘는 안 했대. 에? 얘는 안 했대라고. 얘는 처벌해달라고. 그죠? 그러면 이 판사가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얘가 도둑질 하는 거 못 봤으니까 네가 입증을 한번 해봐라. 이게 입증. 증거 입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증거 증자. 증거를 들이대봐라. 증거를. 네가 증거, 얘가 도둑놈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이 등기는 국가가 등기를 한 거니까 공무원들이 에?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일단 국가가 한 거니까 뭐 한 걸로? 유효한 걸로 추정하니까 이게 무효라고 이게 도둑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증거를 들이대봐라 입증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뭐야 아까 예, 자 등기부를 만든 이유는 권리변동 때문에 만들었는데 뭐예요 그 이에 뭐라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뭐예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리 추정력이다. 서로 뭐예요? 서로 만나고 얼굴 들이미고 돈 주고 돈 받고 팔 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등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뭐예요? 이런 효력이 생긴 것이다. 추정적 효력이. 이건 판례 얘기다. 판례.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소송을 해서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게 되면 자 이 판사가 이 등기는 유효하니까 네가 한번 증거를 대봐라 증거. 그럼 갑이 뭐라 그래요? 이전 등기 받았으면 분명히 뭐예요?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등기소에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을 것이다. 나는 뭐예요? 나는 이 갑이란 나는 갑과 을이 썼을 텐데 나는 도장을 찍은 일이 없다. 도장을. 그러면 이제 판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다음 공판 때 너 뭐예요? 네 인감 도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가서 뭐 인감 증명서 떼어갖고 와라니까 두 개 갖고 와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법 판사는 뭐예요? 이 등기소에 명령을 해요. 이거 이 등기 했던 등기부 이 신청서 가져오라고 보내달라 이걸 우리가 자 신청서 기타 부속수를 송부부라고 얘기해요 그럼 판사가 이 신청서 보고 얘 도장을 비교해보면 뭐예요 위조부가 나오겠죠 그래요 입증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라 입증 책임은 항상 등기부에 써있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등기가 무효라고 반대적인 얘기를 한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 항상 입증은 상대방이에요 입증은 상대방 그러면 일단 만약에 뭐예요? 자 어디에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자 1번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채권액이 실천이다. 실천이다. 그러면 자 을이란 사람과 이 을과 병은 자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누가
의리병한테 뭐에 7천만 원을 빌려갈 거라고 빌려왔을 거라고 추정하니까 이 의리병한테 갚았다고 얘기하고 병은 안 받은 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서로 다툼이 있으면 자 항상 판사는 뭐에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항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니까 너가 얘한테 갚았다면 네가 뭐예요 돈 갚았으면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써준 영수증을 나한테 보여달라니까 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수증이 없으면 또 갚아야 되니까 돈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자 그 해지 증서 받고 돈도 다 뭐예요 받았다는 증서 이렇게 받아갖고 잘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75쪽에 예, 추정의 효력 두 번째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경우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뭐 또 피담보채권도 돈도 뭐예요 돈도 빌렸다는 걸 추정하니까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라는 점 세 번째 자 판례에서 자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게 주장하는 자에 있다는 게 그 등기가 무효라고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그, 등기 원인에 추정력을 미치며 그랬죠? 어, 등기 원인, 무슨 얘기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등기부상에 매매라고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얘네들은 형제 관계니까 매매가 아니라, 얘네는 부재지가니까 매매가 아니라 증여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라는 게 추정력이 미치니까. 어? 자, 정당한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하니까, 자, 그게 증여가 아니라, 뭐예요?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라는 게. 그 다음에,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이렇게 권리변동 있죠? 이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제3자는 물론이거냐 무슨 얘기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간대 안 갚으려고 자기 친척과 짜고 통정으로 가짜로 저당 건네게 게 해놨다. 이 등기가 무효라고 그러면 추정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자 권리관계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누구한테까지 제3자한테까지도 미치니까 여하튼간에 뭐예요 등기부에 없는 제3자가 이 등기가 뭐라고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뭐하라는 게니까 입증 책임이 있다 이제 자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점유 추정력을 배제한다는 게 판례인데 무슨 얘기예요 자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지만 부동산은 뭐예요? 자, 등기부가 공시 방법이니까 이 점유 추정력은 어떠한 뭐예요? 어떠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정당하게 뭐예요? 갖고 있다고 자, 추정한다는 이 점유 추정력은 자, 이 부동산 권리 추정력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왜? 어느 등기된 부동산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왜?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확인해야지? 등기부부가 확인해야지. 이걸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시방법이 다르니까 등기된 부동산에는 뭘 포함하지 않아요, 이거. 자, 점유 추정력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게 포함하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확실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하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밑보까지 문제를 풀려면 뭐라고 이 권리 추정력에 대해서 확실히 뭐예요 부표가 자 이렇게 부표가 뭐예요 사망하니 허무인이죠 사망 없는 사람 허무인이죠 허무인도 마찬가지고 사망하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는 추정력이 없다 자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푸는데 무슨 단어가 보이면 추정력이 없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에는 뭐예요 이 네 가지가 존재해야 돼.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네 가지가 일단 부표는 뭐예요? 부동산. 자,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이 표제부 부동산 표시는 예, 추정력이 없어요. 왜? 표제부에 자, 세종지는 국가가 정해놓고 확정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자, 지번도 마찬가지고 지목도 마찬가지고 면적도 뭐예요? 확정된 거지. 자, 추정받으니까 반대된 증거에 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확정된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가등기죠, 가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뭐가 아니니까. 이 본등기, 예비등기고 본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어. 어? 이 종등기가 아니라죠. 그 다음에 이 사망자 있죠, 사망자. 이 사망자는 원칙은, 어? 원칙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자, 그 상속인들이 등기한 거라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존등기는 원칙이 인정하지 않아요. 원칙은 인정해요. 이거는 원칙이 인정하지 않고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거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인정해요. 왜? 갑이, 예,
갑이 자기가 자기 신축 건물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보존등기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보존등기는 뭐예요? 추정적 인정되는 것은 안 나와요. 자, 갑이 신축 건물 줬는데 을이해놨어. 그러면 을이해놨을 때 얘가 나는 얘한테 안 팔았대. 얘는 샀다 그러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추정력은 깨져요. 그래서 이 을이 뭐예요? 을이 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자, 보존등기 나오면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고, 요두 가지만 등기법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게 외우라는 거라고.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그 나머지는 다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라고 나오면 뭐예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추정력이 있다라고 나오면 이네 가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 외우지 말고 없다는 것만 이렇게 딱네 가지만 외우자. 자, 꼭 중요하게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대항적 효력은 알 것이고, 그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있죠? 순위 확정적 효력은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순위는 등기 뭐예요? 순서, 전후 순서 있죠?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하는데 그 전후 순서가 같은 거는 순위번호 얘기죠? 같은 거는 순위번호.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어디에? 자, 이렇게 이 갑구에 누구한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문제로, 자, 시비가 걸린 소송을 중인 사람이 A가 뭐예요? 이 갑에, 자, 소송을 하는 도중에 남한테 팔지 모르니까 가처분이 들어와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하면서, 채무를 이행하는 소송하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3번 가압류가 뭐예요? 가압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가압류가 들어오면, 자, 어디에? 이 갑구에, 이런 식으로 이 갑구에, 자,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뭐예요? 순위가 어디가 빠를 것인가 했을 때, 뭐가? 가처분이 뭐예요?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먼저 했으니까 이게 선순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디? 자, 이렇게 을구에 1번 무슨 등기? 자, 처음에 저당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등기 했으면, 누가? 이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보다 먼저 했으니까 얘가 선순위다. 근데 법률의 다른 규정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같은 거는 뭐예요? 같은 거는, 자, 이렇게 뭐예요? 순위 번호 보고 얘가 선순위, 얘가 후순위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을구라는 같은 거에서는 얘가 선순위, 얘가 후순위죠? 자,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보고, 서로 다른 거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갑구의 가처분이 먼저인지 을구의 저당권이 먼저인지를 보려면, 자, 여기 뭐예요? 가처분은 제매토, 제1004호, 저당권은 제 뭐라고? 2004호 나오게 되면 뭐가? 1004호가 선순위니까 서로 다른 거는 뭐예요? 접수번호 본다.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두 번째, 같은 거는 순위번호고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다.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사후간은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른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를 왜 만들어 놨냐면, 만약에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이 정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부기등기가 없으면 이렇게 뭐예요? 3번 하게 되면 1번 저당권 이전등기 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기등기 걸 만들어내서, 아,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부기등기가 주등기 따르니까 정원 병보다 선순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고. 그다음, 자, 만약에 누가 이 을이란 사람한테 A란 사람이, 자, 아까 얘기했죠? 그 손해배상 문제에, 뭐야, 자식이, 이 사람이 뭐 2억 원짜리 차를 긁고 가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차를 수리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얘를 상대로 뭐예요? 자, 누가 A가 을을 상대로, 자, 소송을 하면서, 얘 차를 얘 아들이 뭐예요? 자, 긁어갖고, 자, 손실돼갖고, 자, 손해배상에 대한 뭐예요? 자, 책임을 묻고 이제 손해배상 해달라니까 안 해줘서 생겼다니.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예요? 여기다 뭐라고? 1-1번. 왜? 이거 소유권이 아니니까 부기등기 들어가겠죠? 가처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1-2번 뭐예요? 또 B라고 하는,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고 소송하면서 가압류가 들었다. 자, 그러면 부기등기 주등기 따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거. 부기등기 사후간에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순서에 따르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사후간에는 뭐예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 순위는 뭐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한 본등기 순위는 뭐에 따른다고?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와 본등기 소유. 그래서 우리가 자 소유권이전 총권에 가등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뭐예요? 이 자격증을 빌려주면 뭐 해주겠다. 자 부동산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 총권에 가등기를 뭐예요? 누구한테? 을한테 조카한테 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를 하죠. 자 본등기 한단. 그럼 이렇게 뭐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전등기라는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야 뭐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가등기 당시의 순위 있죠? 예, 가등기 순위에 따라서 순위만 소급해요. 물권 변등기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급이 없다. 가등기한 본등기 하면 뭐예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다음에 그 말세 회복등기는 뭐예요? 자 억울하게 말세 회복되면 종전등기와 동일 1번이 억울하게 했으면 1번으로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하고 그대로 뭐예요? 자 전부가 억울하게 말세했으면 그 주등기를 그 등기 주등기를 먼저 회복등기 한 다음에 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절대 회복등기에 의한다. 그런 거 없어요. 뭐 대지권은 뭐예요? 대지권은 자 대지권 지 접수번호예요. 왜? 자 대지권 등기하면 건물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자 뭐 효력까지 미치니까 그 토지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미치니까 토지등기부에 용익물권 등기가 돼 있다면 자 당연히 뭐 건물등기부 등기하고 뭐 저당권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저당권하고 지상권하고 비교하려면 등기부가 다르니까 순위번호 안 되고 접수번호 온다니까 대지 지접입니다 지접 어? 자 네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건 그거예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우리가 특히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은 점유를 해야 되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자 이 전세권 등기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됐죠 말소등기 안 하고 뭐예요 소멸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말소하지 않고 왜 아, 187조 얘기니까 처분하려면 187조 등 말소하고 처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병이란 사람하고 다시 뭐예요 전세권 등기 해오면 똑같은 전세를 뭐예요 아무리 형식적이지만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말소하고 해야지 이걸 있는 상태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새로운 지상권을 들어올 수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자, 한번 그 조그맣게 별표 두시고 순위 확정 효력하고 후등기 저지력 조그맣게 별표 두시고 그래서 어디에 특히 순위 확정 효력에서 뭐예요? 같은 거는 순위번호고 서로 다른 거는 뭐라고? 접수번호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고 부기등기 사후가는 뭐예요? 순수해야 한다 했죠? 이 기본 두 가지는 뭐예요? 기본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쌍가리번 가등기 효력은 본등기 후에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를 뭐예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어요. 본등기 후에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이 있죠? 근데 본등기 전에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는 임시라는 거지 물권 변동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담보 같은 게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비록 가등기지만 저당고 같은 실제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면제 효력 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등기소 등기관은 요즘에 안 나와요. 요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거기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참고로 거기 뭐만 보시면 되냐 하게 되면 관할 등기소 이게 나오죠. 부동산 소유지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고. 그 예외 중에 줄이나 쳐놓으세요. 관할 등기소의 지정 얘기에서 하나의 부동산이 수 개의 관할에 걸쳐 있죠. 그때는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다. 참고로 이해만 합니다. 참고로 이해만 해주지 않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자 옛날에 시험 문제 7회 때 나왔던 게 그거예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구죠. 구로구 옛날에는 구로구죠. 구로구와 안양시를 경계로 해서 신축권을 치면 이 경계가 달라지죠. 토지는 분할하면 돼요. 건물이니까. 이 건물 진 사람이, 구로구 뭐예요? 자, 근데 어디 가서? 구로 등기소 가서, 응? 신청할 것인가? 안양 뭐예요? 안양 등기소 가서 신청할 것인가? 이렇게 따졌을 때, 자, 이거를 뭐예요? 구로구는 서울 뭐예요? 서울 지방법원 관할이고, 안양시는 뭐예요? 수원 뭐라고? 수원 지방법원 관할이니까. 서울 지방법원과 수원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서울 고등법원장이 뭐예요? 지정해주겠다. 어디 가서 하라고. 이쪽 가서 하든지, 이쪽 가서 하든지. 예,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해준다. 상급법원장. 뭐, 그 내용만 한번 이해해주자. 그 다음에, 관할의 전속이긴데, 만약에 뭐예요? 예, 새로운 등기소가 만약에 만들어지죠? 자, 새로운 등기소가 만들어지면, 자, 예컨대, 자, 뭐에 의해서, 인구가 팽창해서, 팽창해서 뭐예요? 자, 팽창해서, 자, 옛날에 지금 이제 다시 통폐합됐는데, 자, 뭐라고, 이거 관악구가, 예, 관악구를 뭐예요? 동작구를 이렇게 나눴죠?
자, 그러면 관악구에 관악등기소에 옛날에는 여기 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이 관악등기소에 있었는데 어디로 이제 동작등기소로 옮기러 가야죠? 이걸 우리가 관할의 전속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 쌍가루 사업은 등기사무의 정지. 그래서 대본장은 등기소에서 그 사물을 정지해봤을 때 화재가 생겼죠? 등기소에서 화재가 생겼는데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죠? 근데 이 정지 중에, 자, 뭐예요? 그 신청, 정지 중에 뭐가 등기 신청한, 만약에 등기부를 봤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뭐예요? 어떤, 자, 누가 등기부 가니? 어떤 사람이 등기를 뭐예요? 저당권 등기 한다 해갖고 왔는데, 해려왔는데 뭐예요? 그 영통등기소가 옛날에 뭐예요? 아직도 생기기 전인데, 이 사기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 경찰을 불러갖고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기 뭐예요? 등기 신청이, 자, 등기 사무를 정지시켰는데, 그 중간에 누가, 만약에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는 절대 무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등기사무 정지인데,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보통 거기 등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만. 자, 등기관은 아무나 다 등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은 지방법원과 지원해서 근무하는 뭐예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와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 지원장의 지정받은 자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봤을 때, 중요하진 않다 그랬어요. 잘안 나오니까. 자, 뭐가 나와? 이 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관할 등기소. 자, 이렇게 뭐예요? 관할 등기소를 뭐예요? 지정하는 것은 상급 법원장이에요. 자, 상급 법원장. 그 다음에, 자, 등기관을 뭐 하는 거? 이거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뭐예요? 자,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지원장이에요. 지원장입니다. 그러면, 자, 관할 등기소 지정은 상급법원장이고 등기소를 지정하는 건, 등기관을 지정하는 건 지방법원장 지원장이죠? 그러면 그 이외 지정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를 시킨다든가. 그죠? 정지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불편 등에 의해서 뭐예요? 자, 뭐 한다고? 등기소를 다른 곳으로 뭐 하는 거 이거? 다른 곳으로, 자, 옮겨주는 거 있죠? 옮겨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되는데, 자, 등기소를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위임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준다든가, 이렇게 정지나 위임이란 단어는 지정이란 단어가 안 나오죠? 지정이란 단어가 아니면 이게 대본장이에요. 대본장. 그래서 여러분 그안 보고 넘어왔는데 위임은 어디 있냐면, 위임은 자, 몇 페이지 거기 78페이지 맨 위에 예외 중에서 관할 등기소 지정 밑에 위임이란 단어가 있죠? 아, 그것도 교통불편 업무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여기 하천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100년 만에 다리가 유실돼서 자 어디에 여기 지금 뭐 여기 B라는 지역은 다리 건너서 A라는 등기소 가야 되고 자, 저기 가라는 등기소 가야 되고 A라는 지역은 뭐예요? 여기 나라는 등기소 가야 되는데 이 지역 사람이 여기 못 가니까 여기 가도록 위임한다니까 위임 얘기예요 위임. 그러니까 이런 지정이 아니면 대법원 그러니까 지정의 대법원장이 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장이 지정의 대법원장이 나면 안 되고 이 정지나 위임에는 뭐예요? 정지나 위임에는 이 대본장이다. 이렇게 구별하세요. 하여튼 지정은 누가 나오면 안 된다고? 대본장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만 보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